단계 주장인데 그게 선이지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러지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. 38절 말씀입니다.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. 이 38절이 각자도 같은 말씀입니다. 제가 신학교에 있었지만 38절 말씀을 좀 더 저희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되게 하셨다.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다.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.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명령이고 또 민속이기도 합니다. 저 회개하라, 이 회개하라는 말은 감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라는 뜻이 아니죠. 어떤 후회의 감정에 머물라는 뜻이 아닙니다.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죠. 이 회개라는 의미로 그런 것입니다.